자, 여러분 산으로 가다가 지금 여기에 엄청 큰 개가 있는데 얘 뭐야? 고래님 얘 뭐예요? 랜드크랩이다. 랜드크랩이죠? 오 조심해. 우와! 아이언 크랩이야. 아이언 크랩이야 이거? 아니야. 우와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도로 한복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 맞다 맞다. 인트로 안 찍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호도 방요. 여러분 오키나와 마지막 편입니다. 제가 첫 번째 편에 하천 가고 두 번째 편에 바다 가고 세 번째 편은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바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왜 가냐? 다양한 것들이 있대요. 코코넛 크랩, 그리마. 이 그리마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집에서 발견된 돈벌레입니다. 돈벌레는 좀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래끼가 나와가지고 차를 잠깐 세우고 지금 잡은 겁니다. 엄청 크죠? 이름 뭘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집게 크게 보세요 부리님. 말도 안 돼. 물리면 너무 끔찍하다. 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입이 보라색이네. 군소 처먹었니? 저희는 방생하고 목적지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임마. 우와 진짜 너무 키우고 싶다.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달팽이 이뻐요. 어디요? 여기 있잖아. 와 갑자기 나 안에 이 지네 보고 이쁘다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이쁘다. 다르네. 여기 안에도 있고 개미도 많네. 그리고 개미 좋아하잖아요. 무슨 개미요? 미친 개미 같은데. 지어낸 거죠? 진짜 미친 개미. 그런 게 있어요? 나 장난친 게 아니라. 오 뭐야? 소라게 소라게. 문방구 소라게 아니죠 이거는? 문방구 소라게예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소라게 3마리 1,000원 이렇게 팔았잖아요. 톱밥 깔아가지고. 그게 다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여기도 있어. 한번 들어봐야겠다. 다 이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잡아서 수입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또 있네. 많다. 우와 진짜 많다. 이게 다 문방구 소라이구나. 너무 신기하다. 아 이제 그림한 줄 알았네. 진짜? 바퀴벌레 바퀴벌레. 저거 먹어도 돼요 부리니? 하우스 겪고? 그거 먹어도 되지. 욕먹을 것 같아요. 얘는 어쨌든데 근데 안 도망가 얘가. 우와 얘 진짜 크다. 뭐야? 내가 본 하우스 개코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쁘다 귀여워. 귀엽다 이거. 이런 애들이 이제 한국에 정착하잖아요. 맞아요. 얘 왜 이렇게 느려? 안 빨라. 뭐 먹었나 보다 많이. 이건 노래기죠 다. 응. 저런 노래기도 밀리패드라고 하는데 부리님 샵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고추 한번 입으세요. 이렇게 광고비 되나? 이제 진짜 포인트로 들어섭니다. 진짜 소라게 많다. 보세요. 이렇게 나무 위에도 붙어 있어요. 너무 귀엽게. 왜? 이거 육지개예요? 아. 우와. 어? 아. 얘는 근데 그 아야야야야. 얘는 근데 랜드크랩보다는 바다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바다거든요. 코코넛 크랩이 잡아본 경험으로서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인기척 이런 거에 막 도망가고 하더라고요. 제 개가 또 있네. 개가 진짜 많네 여기. 근데 아까 그 육지개도 솔직히 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만약 있으면. 우와 이거 뭐예요? 케이브 개코. 케이브 개코. 이게 오키나와의 천연기념물. 진짜 예쁘다 이거. 레오파드 개코의 좀 얇고 좀 매서운 생김새. 제가 얼마 전에 레오파드 개코 유기한 걸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비싸게 생겼어요 레오파드 개코랑. 만지면 안 되죠. 천연기념물이라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꼬리가 이게 잘렸다 자란 거 같죠? 리젠테일. 누가 했네? 누구니? 누가 천연기념물 건드렸어? 너야? 지치뿡. 꼭 해볼게요. 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게 약간 저온종이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가 조금 시원한가 봐요 딴 데보다는. 근데 진짜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인다. 매섭구만. 진짜 이게 약간 싸납게 생겼는데 귀엽다기보다는.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부리님. 왜 안 도망갈까요? 나 찍어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도망가요? 제 생각 안 도망가는 이유는 천연기념물이라 안 만져서 그런가 봐. 아예 터치를 안 하니까. 근데 약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터키나 이런 데 제가 여행 갔을 때 거기는 동물을 굉장히 좀 안 건든대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여기 개코처럼 생긴 게 저거밖에 없는 것 같던데. 이름이 케이브가 맞나? 맞겠죠? 아니면은 자막에 새로 달아둘게요. 부르님 탓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근데 환경이 있을 것 같다. 부린 기피제 있어요? 모기가 슬슬 붙는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데 오시면은 모기 기피제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진짜. 아우 우리 락이 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벌써 여기 지금 한 새끼가 빨았어. 너가 빨아야 될 곳을. 여기 팔만 해줘. 고마워. 아직 내가 뿌려줄까? 줘봐 내가 뿌려줄게. 엉덩이도 잠깐만 일로 와봐.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그치 나도야. 재밌다. 저희 옛날에 아마존 온 느낌이에요 지금. 아마존 그 느낌이 나네 확실히. 헌터 없이 그냥 우리 둘이 다. 오! 대형그림아! 잠깐만 기다려 안 돼, 이거 아, 잡아야 돼요? 제가 잡을게요. 어디있어요? 잠깐만 엄청 커. 엄청 크네 진짜로. 소름 돋았어요 진짜 너무 커서. 잠시만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틈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넉탔을 수도 있어. 벽이요? 근데 커서 보일 텐데? 여기 들어가면서 없어졌어요. 진짜 크다. 걔 손으로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안 물리려면? 등 누르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몰라. 돈벌레 안 잡아먹었어. 나도 발로 죽여만 봤지, 집에서. 보통 안 잡잖아요. 어른들이 돈벌레 있으면 두라고 하잖아요. 잠시만요. 여기에 있었거든요, 부리님. 이 돌 안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호랑이. 미안. 집어 안 시킬게. 어디 분명히 숨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없어졌어요. 그냥 빨리 잡아버려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진짜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어요. 그림아가 엄청 많진 않대요. 아, 잡고 싶다. 막상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요. 멋있네요. 잡고 싶어요, 진짜. 있어요? 아니요. 벽을 탔으면은 저희가 봤을 거예요. 분명 바닥 어디에 지금 짱 박혀 있어요. 얘가 지금 돌 틈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돌 틈이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많은 거를 보고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생물 유튜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말 후덜덜 말어. 이런 말 해야 나와요. 그런가? 이런 말 안 하고 속으로 숨죽여 있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이 멘트 치고 영상 못 올린다니까. 그리마야 어디니? 빨리 나와. 그리고 얘도 문방구 소라기예요? 여기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문방구 소라기 이렇게까지 성장해요? 얘 좀 크죠? 얘는 그 천연기념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링고 하지마. 링고 하지마. 홍신고. 개룩 같네. 그리마 진짜 크다. 근데요 저 사실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다르네요. 완전 달라. 다리 모양 자세부터가 달라요. 그리마가 이런 나무 밑에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개들이 진짜 많네요. 약간 우리나라에 아야 아파 이씨 꺼져 도둑개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코넛 크랩은 아예 안 보이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괌에서 이 코코넛 크랩을 잡았을 때 약간 고지대에서 잡았거든요. 얘네 코코넛 크랩이 이 바다에서 살다가 성충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올 때 그 절벽 같은 거를 기어서 올라와서 정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굉장히 고지대예요. 보시면 저기 계속 오르막을 걷고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무가 특이해요. 약간 워킹트리 느낌 아니에요? 아마존에 워킹트리들이 있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살 이제 걸으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림마가 생각보다 없다. 근데 돈벌레는 우리나라에 정말 널리고 널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기는 쉽지 않대요, 돈벌레를. 아까 진짜 운 좋게 본 거라서 잡았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계속 찾아볼게요. 돈벌레 개 커. 잡았어. 잠깐만. 조심해야 돼.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 막았어. 잠깐만. 왜 이렇게 아파? 따가워. 왜 따가워요? 따가워. 제가 그 봉지를 그냥 꺼내세요. 제가 막고 있을게요. 와. 오케이. 다리 밑에 숨었다. 잠시만. 잡을 수 있어요? 따가워요. 어디가 따가워요? 얘 발 자체가 따가워. 제가 잡을게요. 우와. 돈벌레 이거 사이즈 보세요. 미쳤는데? 자, 이게 바로 오키나와 돈벌레입니다. 자, 요거는 뭐 먹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좀 징그럽지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빨이 약간 갈고리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돈벌레는 징그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익충입니다. 목이나 파리 이런 걸 잡아 먹어주거든요. 크다. 진짜 말도 안 돼. 5c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일단 얘 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 먹을 수도 있어요. 코코넛 크랩 안 나오면. 이게 뭐예요? 뒷다리 길이에요? 뭐야? 와. 아, 물었어요? 아니 눈에 뭐 들어왔어요. 자, 그리마는 넣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눈에 제가 뭐가 갑자기 목인지 뭔지 뭔가 들어갔었거든요. 눈 빨갛지 않아요 지금? 좀 이쪽? 빨개요. 굉장히 아픕니다. 나중에 그 눈 안쪽 안 보이고 내려가면 라기가 책임져야 돼. 나만 믿어. 여러분, 코코넛 크랩이랑 다른 녀석들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마 득템. 아까 저희가 보고 놓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코코넛 크랩 나와라. 너만 나오면 돼. 다 나왔어 지금. 케이브게 거 이거 먹을 거랑. 근데 얘네가 있으면은 분명히 움직여요. 제 경험상은 엄청 막 다당다당다당 하면서 걸어가거든요. 왜? 또 잡았어? 잡아봐. 이건 내가 잡아볼게. 네, 잡을 수 있어요? 잠깐만. 자, 이번에는 매달렸습니다. 얘도 장난 아니다. 미쳤다. 얘 두 마리 같이 넣어도 돼요, 근데? 싸우죠? 같이 넣어야죠. 싸워봤자 뭐, 일단 두 마리 다 먹은 건 나야. 우린 잡는답니다. 잡을게요. 잡아. 아하! 잡았다! 맛있겠다! 이야! 얘도 크다. 진짜 크네. 근데 얼굴이 그냥 메뚜기 같네요, 약간. 뱀잠자리나 막 요런 애들의 얼굴이랑 비슷해요. 네. 얼굴은 귀엽게 생겼어요. 우와! 미쳤다, 진짜, 사이즈. 봐봐요, 진짜. 귀엽네. 근데 계속 보면 엄청 징그럽진 않아요, 얼굴은. 다리 때문에 좀 징그러워 보이지. 되게 통통해. 통통해요? 한번 만져보자. 오. 아, 자극. 왜, 물리겠다. 물리지 마. 열까요 이거? 물릴 뻔했어. 진짜 물릴 뻔했어요.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오케이. 저 앞에 갈고리 있죠? 저걸로 찔러버립니다. 잠깐만. 이거 메뚜기 뭐예요? 잠깐만. 철석이 같은데? 철석이? 콕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네, 엄청 빨랐죠. 우와, 얘도 철석이 종류 아니야? 여기 사이즈가 왜 이렇게 커? 입에서 이 메뚜기들을 이상한 걸 이렇게 뿜습니다. 잡으면. 자, 나가라 꺼져. 이거 보세요. 이런 게 묻습니다. 나 놓고 확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 좀 잡아줘. 얘가 더 커. 걔가 더 커요 지금. 하나 둘 셋. 나 무서워요. 아, 여기 확 넣어봐요. 털어. 오케이. 두 마리 키. 여기 또 있어. 얘 개 커. 얘가 더 커. 나 맨손이야. 밟아. 잡아. 맨손을 잡거든요. 잡아.
어, 그래 눌러요. 살짝 살짝만 눌러. 눌렀어요. 눌렀어. 오케이. 이 얼굴 보세요. 계속 보면은 얼굴 자체는 그렇게 막 징그럽지 않고 귀여워요. 다리가 징그러워서 그렇지. 다리 다 잘라서 먹을게요. 넣을까요? 잠깐 심호흡.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생활이. 좋아. 잠깐 기절해. 잠깐 기절해. 그렇지. 집에서 돈벌레 무서워서 안 잡았는데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 때문에 다 잡게 되네. 여기서 돈벌레 보고 집에서 보면 진짜 키스가 클 것 같아. 이제는 베리 소 큐트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넘어가야겠다. 라기 조심해. 라기. 넘어져주면 더 좋아. 라기. 왜? 아, 아야, 아니. 저게 막았구나. 아야 했어가 귀엽게 돼. 라기 나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것 같아. 롯데스. 잘 가. 반가웠어. 야 다치기 싫으면 비켜라 진짜로. 다치고 싶어? 3, 2, 1 꺼져. 그리마에 또 있어요? 그리마 새끼다. 새끼? 이게 우리 집에서 발견되는 크기잖아요. 근데 확실히 얘네가 다리가 더 긴 것 같아요. 다리가 좀 짧아요. 저희 주택사니까 그리마가 진짜 많거든요. 맨날 보는데 다리가 걔네 짧은데 얘네는 다리가 엄청 이렇게 서 있어서 좀 웅장해 보입니다. 물 줄까? 아 물 좀? 어떻게 알았어? 은혜보다 내 마음을 잘하네. 내가 퍼스트인 거 알지? 한손씩 쓰자. 우리 유튜버라 한손씩 밖에 없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먼저 먹어. 에이 아니야 우리 형 먼저 먹어. 이 말로마 이거 잠글 때도 한손씩 필요해. 상표 안 보이게 찍어라. 아, 아이고. 성훈아 모자이크 안 하면 리진다. 내가 봤을 때 이제 곧 코코넛 크랩 나올 거예요. Don't worry. 나는 코코넛 크랩 안 넣어도 돼. 나한테 한 말이었어. 지금 코코넛 크랩 먹고 싶어서 나오라고 하는 거지. Don't worry 헌터팡. 공벌레다. 공벌레다. 우와 엄청 특이하다. 이거 그거예요. 바퀴벌레예요. 아 진짜 공벌레가 아니라? 바퀴벌레인데 공벌레처럼 네. 실제로 감아요. 실제로 공처럼 말기도 하고 한마디로처럼 감아요. 우와 신기하다. 오! 뭐야? 뭐예요? 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만져볼까요? 네, 장갑 끼셨으니까. 오, 달팽이 종류인가 봐. 그런가 보다. 우와, 우와, 우와. 코오가이빌 맞아. 코오가이빌 맞네. 우와, 우와. 처음 봐. 이게 육지 플라나리아라고 해가지고 코오가이빌이라고 합니다. 얘네도 자르면 재생하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머리방패가 신기하네. 우와, 나 처음 봐요. 그리고 난 사실 여기 있는 것도 관심이 있었어요. 아까부터. 이게 뭐야? 저게 뭔데요? 빈대네.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빈대 좀, 빈대처럼 생겼어요. 피빨려, 피빨려. 이거 코가입이 너무 신기하다. 저 이거 진짜 처음 봐요. 너무 보고 싶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까맣습니다. 제가 TV로 본 거는 갈색이었거든요. 얘는 블랙 코가입이라 하잖아. 잘 살아? 많아. 한국에 많아요? 나는 왜 몰라? 아, 나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지. 한국에 많아, 나는. 한국인가 알면 먹었을 텐데. 와, 여기 진짜 근데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데 사화가니가 살아요. 내가 찾아줄게. 진짜 있을 거야. 이건 딱 보면 본능상 알 수 있어. 진짜로? 100만 유튜버가 되면. 어, 역시. 봐봐. 보여줘, 롱브르.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락이랑 똑같아. 137만이야? 우리 합치면 272만이야. 아니구나. 274만이야. 진짜 있을까요, 여기에? 사화가니라고 민물개입니다, 민물개.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체수가 많이 없고, 일본이 훨씬 더 많다고요. 미안해요. 물이 끊겼네. 내년에 보는 걸로. 너 37만은 나한테 줘. 100만 해. 야, 이거 보세요. 이 밑에는 낭떨어지거든요, 지금. 불인처럼 마르면 괜찮은데, 저 뚱뚱해가지고. 한 번에 건너야 돼. 근데 여기 오키나와 와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렇게 곤충은 많이 없습니다. 부르님이 사슴벌레 장수풍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물론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곤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가 그래 쉽지 않구나 진짜. 그리고 또 저희 딱 왔을 때 태풍이 많이 불고 폭우도 온 상태였어가지고 코코넛 크랩이 사실 오를 때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태풍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더 숨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괌에서도 이 코코넛 크랩이 태풍이 한번 불어서 다 뒤집어지고 나서 잘 안 나왔다고 해요. 지금 그거랑 비슷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땀이 너무 나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나 이따 이거 먹을 생각이 조금 신나지. 이제 나와라. 나 눈 나왔다. 내가 눈으로 모기 먹었어. 나와 이제. 그리마 또 봤어? 그리마가 엄청 커. 얘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냥 잡지 마 이게. 안 잡아 안 잡아. 보고 싶어서. 잡아볼까? 본능을 참을 수가 없는데. 여기 친구들 있어. 너도 일로 와. 와 진짜 크다. 어떻게 저렇게 크냐. 잠시만 너네 왜 얘 한 마리 왕따 시키고 둘이 룽가룽가 하니? 부럽게. 은혜야 보고 싶어. 부리님 근데 이거 집에 있는 식물 아니에요? 집에서 많이 키우는? 식물원에서 많이 팔고? 야자인가? 야자 새끼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이런 뭐죠 여러분들? 브로멜리아? 브로멜리아는 아니고 고목나무? 야자나무인가요? 상수리나무? 야자나무? 아, 더 하고 싶다. 아, 더 빡칠 때까지 하고 싶다. 브리님 화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전 평화주의자라서 안 싸워요. 오늘 봅니다. 그리마 등에 넣으면 화낼 거예요. 난 화날 때는 이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무서운 남자군. 오, 뭐야? 버머리 여치라고 한국에서도 일부 섬에서 발견된 여치이기도 한데 잡아볼게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가리지 마. 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화냈네. 나 예민해, 곤충 잡을 때는. 하나, 둘, 셋. 아! 놓쳤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놓치면 내가 너 엉덩이 개 때리려고 그랬어. 버머리 여치라고 있는데.
제가 우선 찍었어요. 갈게요. 아, 이제 한국에서 발견 사례가 있는데 정말 귀한 개체예요. 여기 지금 본 것도 운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귀한 개체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환하게 한다. 한국에서는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없죠. 그만큼 귀하구나. 좋은 구경 했습니다. 네. 놓치는 구경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일부러. 분량? 역시. 찾아보면 재미없지. 여러분. 네, 137만 구독자, 정부르님. 제가 못 잡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잡으면 재미없어서. 지금 이 멘트도 재미없죠. 방울토마토다. 130만 구독자가 부동의 생물 방울토마토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방울토마토. 진짜네. 뭐야, 찐이네. 가시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요. 우와, 개신기하다. 야생인가봐요, 이거. 자연산이잖아요. 브린, 이거 바퀴벌레인데 엄청 까매요. 무슨 바퀴예요? 바퀴? 검정 바퀴인가? 바퀴벌레가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바퀴벌레 매니아층들. 너무 신기했어요. 호주 애완바퀴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런 거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별별 그런 바퀴벌레를 키우신 분들이 꽤 있어요. 시더라고요. 어떠한 매력이 있나 봅니다. 와, 목이 진짜 인도네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구야다. 미친 듯이 달려들게 합니다. 아니 한 방 한 방이 세요.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물리니까. 특히 복숭아 빼는데 물리면 진짜 리즈입니다. 예쁜데요, 근데 얘도? 네, 그냥 우리 부산에서 발견되는 그런 개코랑 색깔이 비슷하죠. 제페니스 하우스 개코. 얘 진짜 제페니즈 같아.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옛날에 영상 올렸는데 부산에도 이제 제페니즈 개코는 오, 브리님 아까 말했던 거 민둥 뭐 어쩌고 거머리였지. 거머리 예쁘다. 아, 근데 사진 좀 찍어놔야지. 역시 뭐야, 뭐가 날라들었는데? 아, 자, 아까 그 메뚜기, 저기 가. 부산에는 지금 제페니즈 개코라는 녀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통합해서 하우스 개코라고 하거든요.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시면은 숙소 이런 데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부산에 있는 제페니즈 개코는 다른 종류더라고요. 동남아에 있는 거는 허옇고, 제페니즈 개코 같은 경우는 얼룩무늬들이 좀 있고, 성격도 좀 다른 게, 제페니즈 개코는 바로 물어요, 잡으면. 근데 하우스 개코들은 물진 않더라고요. 그림아 뒤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아, 재밌다. 아, 귀엽네. 어우, 왜 이렇게 크냐. 와, 얘 진짜 크다. 아니, 보면 볼수록 다 큰 것 같아요. 처음 봐요. 이거요? 도둑개 맞아요? 응. 오,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나와봐. 얼굴만 볼게. 풀어놓고 해루질하는 느낌이요. 오, 오, 맞네, 도둑개. 근데 얘는 색이 붉네요, 우리나라 도둑개랑 다르게. 응, 엄청 커요. 우와. 이제 나오는구나, 너 그냥 포기하고. 반갑다. 스마일 크랩이라고 해가지고 얘 똑같이 이제 웃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 스마일 크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도둑개는 등이 약간 검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졸습니다. 이게 환경이나 종류가 다른 걸 거예요 아마. 자, 요런 구조물 아래에도 생물들이 많이 들어가 숨어 살거든요. 근데 한 마리 인다 있네. 야, 개의 레끼야. 저 육지개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엄청 큰 육지개 있죠? 그 육지개는 정작 산으로 올라가거나 하니까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냥 도로에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 이제 다 내려왔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코코넛 크랩은 못 잡았지만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이 대왕 돈벌레를 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잘 요리하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서 먹어볼게요. 사실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먹냐면은 브루님이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토카스 라이팅하네 이거.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요즘에 좀 게식을 안 했잖아요. 처음에 게식으로 여러분들 좋아해 주신 것도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간만에 이제 게식할 거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렇지 같이 먹을 거죠? 아니 내가 먹일 거야 리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마무시한 거대 돈벌레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제 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만합니다. 일반 돈벌레는 요거에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도 굉장히 짧은데 이 녀석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죠. 얘가 제일 큰 녀석인데 이거 보세요. 지금 옆에 이상한 물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아가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녀석을 지금 살짝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기절시킨 상태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탁한 거 보니까 독일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고요. 더듬이까지 하면은 20cm가 넘어갑니다. 제가 한 팸이 20이거든요. 요 정도로 큽니다. 너무 혐오스럽다. 버려. 움직인다. 움직여요? 조금 움직이는 거 같아.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지금 팬티만 입고 있는 거 찍을 거야. 아까 찍혔던데. 요 녀석. 또 나도 모르게 확대하고 있네. 자, 이제 요 녀석을 뭘로 먹을 거냐? 지금 제가 샌드위치를 하나 사놨거든요. 그 샌드위치에 두 마리를 넣고 또 한 마리는 본연의 맛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리 시작. 레츠고. 롯데다 괜히 잡아서 코코넛 크랩 나왔어야지 맛있는 거 먹게. 먼저 이 극강무도한 레끼를 잡아먹을 그러려면은 한번 삶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녀석들은 지금 밖에서 엄청 싸돌아다니다가 들어온 역마살이 낀 레끼들이기 때문에 한번 삶아가지고 조금 지저분한 것들을 소독시켜주는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곤충 특히 메뚜기 같은 거는 식용을 하잖아요. 그럼 메뚜기를 먹을 때도 한번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이 녀석들을 소독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리 오거라 불쌍한 냄비 팅! 그리고 봐
바로 아 맞다 잠시만요. 물을 넣어야지. 던져버려 바로 팀 워터야. 라가리 레베티 그리고 바로 파이. 자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없게 터져버려서 이렇게 다시 오키나와서 잡기 정말 힘든 건데 운 좋게 태풍 로나 불고 비 많이 와가지고 습성사 이렇게 이게 기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대 잡혀버리 내 못나자 누구도 빠르게 담대가 다르게 닥쳐 재수없는 건 바로 나야. 바로 입장 아우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여러분 멀리서 찍을게요. 성훈아 이거 확대하지 마라. 확대하면 너 잘려.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약간 진해 같거든요. 진해가 사실은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먹어요. 저도 실제로 진해를 말린 다음에 독작용을 한 3번 거쳐가지고 총 9시간을 걸쳐서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다 이런 애들이 약으로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정말 짧게 앞으로 10초 정도만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1 2 50. 바로 꺼내 리치 느낌. 어휴 더러워. 지금 살짝 데쳐왔는데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엄청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라 약간 미친놈 냄새 나요. 자 이제 요 녀석을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루라리는 튀긴다 이럴게요. 쏘이 알아 나 롯데설 리발 릴릴릴리 리경류 오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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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뭔 개소리 하지 마.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저 진짜 은하한테 뒤져요.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는 동안 잠깐 이 돈벌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돈벌레는 여러분들 집에서 꼭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돈벌레는 사실 이제 목이나 팔이 이런 거를 잡아먹어 주기 때문에 어디 보면 약간 익충으로 불립니다. 거미랑 비슷한 존재죠. 거미도 이제 목이나 팔이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어 줘가지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방어를 해주잖아요. 이 그리마, 이 돈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키나와에서도 이 녀석을 보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저희가 특정 포인트로 가서 이제 잡은 건 근데 오늘은 유달리 좀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들의 습성상 습한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아마 오늘 좀 많이 발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오키나와 마지막 컨텐츠인데 오키나와 컨텐츠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첫날 도착하자마자 태풍 불고 비 와가지고 저희가 3박 4일이었는데 이틀을 날려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덕에 지금 이 녀석들을 잡아가지고 이런 컨텐츠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마의 습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셨죠. 그렇죠, 바로 관자놀이 쳐 때려야죠. 르마트. 아, 소리 제대로 안 났어. 은혜가 이런 거 잘, 은혜야 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은혜한테 이 그리마 먹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말 안 할 거네요. 비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조용히 해주세요. 자, 기름 다 달궈졌다. 바로 입장 들어가라.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어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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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그냥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얘들아. 증발해버려라. 증발해버려. 아주 바싹 튀겨주겠습니다. 쉐더퍼.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다. 바로 턴 오프. Holy shit the fuck. Oh yes. Oh, 리발레키. 개씨. 죄송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 녀석들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흐물흐물하게 생겼지만 이 다리가 굉장히 딱딱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하나하나 다 부러뜨려 줄게요. 또 아이 신나, 또 아이 재밌어, 또 이거지. 자, 그럼 완성됐는데 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혐오스럽진 않죠. 그냥 커다란 슈퍼미런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건데 여러분들이 다리 막 이렇게 롯나만한 오버로드 같은 리치 네끼를 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약간 요거랑 닮았잖아요. 귀여워지는 게 잠깐 짜지고 냉장고 열어. 어제 먹다 남은 랜드위치 어서 오고 냉장고 엘보우로 닫아버려. 샌드위치 딱지치기 마냥 던져. 한 컵을 열어버려. 여기다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놓고 그냥 닫아버려. 한번 눌러버려. 의지직 속이 났어. 그리고 쓸데없이 예쁜 그릇에 담아버려. 나머지 하나도 담아버려. 자,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그리마 도시락 바로 먹어버려.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왕 돈벌레 샌드위치가 완성했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먹기 전에 사실 저는 진짜 그리마를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돈벌레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큰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생물 유튜버로서는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좀 설명드릴 수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말티즈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만한 말티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고 싶잖아요. 왕티즈 같은 거.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 진짜 게르마트. 그래서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 댓글에 너무 맛있는 것만 먹는다 요런 댓글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먹으면은 곰팡이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테니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샌드위치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냄새 좋네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괜찮은데요? 이 샌드위치의 그거 때문에 사실 크게 맛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괜찮은데요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식감을 되게 살려줘요. 얘가 지금 바삭하게 튀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작아작 하면서 샌드위치에 콤프로스 넣어가지고 식감을 좀 더 맛있게 해주는 느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그냥 일반 곤충 향이 좀 날 줄 알았는데 그런 곤충 향조차 안 납니다. 샌드위치에 진짜 식감만 더해진 느낌이에요. 또 먹어볼게요. 초벤! 방금 살짝 향이 나는데 막 좋은 향은 아니에요. 약간 기름지고 텁텁한 그런 향이 살짝 났다가 다시 이 치즈랑 햄으로 좀 무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다리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생각치기로 가마 할아봉처럼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온 데다 기어다 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변기 이런 데 기어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다리는 일단 다 제거를 해서 먹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입에 넣을게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보이시죠? 초밥!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어떤 느낌이냐면 샌드위치 안에 돈벌레를 몰래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안에 뭐 넣어서 식감 되게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야 이거 팔아볼까? 그리바 샌드위치 팔면 40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개소리 하지마.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그리마 이 자체입니다. 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뭐 간이랑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기름에만 튀긴 겁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초배를 뭐 생각보다 엄청 맛있는 건 맛있는 거 약간 그 번데기 맛이 나요. 번데기 맛이 좀 나면서 메뚜기를 먹는 맛이랑 조금 다른 맛입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오래 튀겨가지고 바삭바삭 부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러지? 찐덕한 그런 안에 그냥 살이 가득 차있는 그런 느낌이요. 지금 시작 보니까 약간 씁쓸함도 조금 있네요. 일단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삼키는 모습은 여러분한테 절대로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키나와 시리즈 맛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해외 컨텐츠 좀 많이 기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